반도체와 디스플레이, AI와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기술들. 그 중심에 소재 부품 장비가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핵심이자 미래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소부장.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한순간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소부장의 현실.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 소부장 산업의 의존도는 그만큼 절대적이다. 반도체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산업 경제 전반에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본이 알기 때문에 흔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소부장의 기술 독립이 절실한 시점. 대대적인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각 연구기관과 대중소기업들의 기술 추격이 시작됐다. 세계 유일의 기술을 무기 삼아 일본을 넘어 세계의 첨단 공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탈바꿈하고 있는 K소부장. 지금의 이 도전이 성공하기까지 우리는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할까?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1980년대 말, 일본의 경제평론가 고무로 나오키가 한국 경제에 일침을 가했다. 여기서 목줄이라 표현한 것은 바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즉, 우리나라가 열심히 제조품을 완성해 수출한다 해도 정작 부가가치를 일본이 다 가져가 버리는 한국 경제를 빗대어 말한 것. 우리가 제조 완성품의 소재 부품 장비를 대부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소부장 분야에 있어서 일본과의 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적자의 연속. 지난 10년간 소재 부품 장비의 대일 적자만 해도 무려 290조 원에 달한다. 대기업들이 이때까지 수십 년간 이미 고착화되어 있다시피 한 이런 일본제 제품을 쓰는 것이 이미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아주 작은 부분부터 큰 장비까지 그리고 아주 베이스가 되는 소재까지 모든 영역에서 아마 자유로운 곳이 아마 전혀 없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는 일본 경제의 식민지적 분업 구조 아래 성장해왔다.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일본의 선진 기술을 빠르게 도입해야 했고 이때 일본의 제품을 수입해 쓸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가마우지 경제에 익숙해진 채로 50년의 세월을 흘려보냈다. 똑같은 기술이나 노하우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러한 일본 기업의 제품으로 세팅되어 있으면은 생산 시스템을 쉽게 바꾸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연간 한 수천억 달러를 수출하는 제품이 차질이 발생하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산업에서는 계속 고려했던 기업을 고려할 수가 있는 그러한 여건상 일본 기업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의 품질 좋은 소부장 제품을 손쉽게 싼 가격에 살 수 있었기에 국산 제품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았던 상황. 그렇게 소부장 기술 국산화에 소홀해 왔던 우리는 결국 큰 위기에 직면하고 말았다. 2019년 7월, 일본이 우리에게 기습적인 수출 규제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네,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적인 소재들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세정이 쓰이는 불화수소와 반도체 원판 위에 회로를 인쇄할 때 쓰이는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TV 액정 화면에 쓰이는 폴리이미드까지 세 개 품목 모두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소재들이다. 또한 일본에 대한 의존율이 절대적인 품목들인데 작년 1월에서 6월 기준으로 불화수소는 44.6%,
포토레지스트는 92.3%, 폴리미드의 경우 81%를 일본산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은 이 품목들에 대한 수출 규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즉 안전보장 우호국에서 제외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첨단 소재뿐 아니라 가공 소재, 전자제품, 통신기기와 미세전자기기 등 1,100여 개 품목에 대해 장시간 심사와 허가를 받은 후에야 수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본의 이런 조치는 국내 제조기업들의 생산 중단 위기이자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무역 공습이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에 즉각 항의하며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 결국 우리나라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대응 조치에 나섰고, 2019년 8월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으며 한국 제조업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은 일본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첫째는 국내 기업들의 자체 기술력을 높이고, 둘째는 다양한 수출국을 확보해 소부장 공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이었다. 실제로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은 6개월 만에 빠른 성과를 내기 시작했는데, 미국, 유럽 등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수입 채널을 확보했고, 일본 수출 규제 핵심 3대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불화수소, 기체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한 40여 퍼센트 정도 그 수입을 해오던 것을 일부 국산을 하고 이제 수입 다변화 이런 걸 통해서 10%대로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포토레지스트나 그 플로린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비슷한 수치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한 대기업의 경우 지난 6월 계열사를 통해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 국산화에 성공했다. 또한 포토레지스트의 자립화를 위해서도 적극 나서기 시작했는데, 바로 포토레지스트 생산 기술을 개발한 국내 기업을 자회사로 인수한 것이다.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데 이제 필요한 핵심 원재료들과 제품에 대한 개발 노하우, 기술 등을 확보를 하면서 저희가 개발에 집중도를 높여가지고 2005년에 국내 최초로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 개발에 성공해서 양산 판매를 개시를 하였습니다. 또 이 다음 2008년부터는 이제 ARF 이머전 PR이라고 불리는 액침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 개발을 시작해서 이 제품도 12년에 상업화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기업 인수를 통해 포토레지스트의 생산 기술을 확보한 이 기업은 내년에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트 생산 시설을 준공하고 2022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해외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반면 이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광원 파장에 따라서 뭐 아이라인도 있고 불화크립톤, 불화아르곤, 극자외선 등 다양한 소재들이 있는데, 이 중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트는 해외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소재 시장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 이상으로 가장 높습니다. 향후 25년 이후까지도 이 모든 반도체 포토 공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소재가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트입니다. 정부와 각 기업들이 소부장 분야 살리기에 나서면서 일본 수출 규제 이후 1년 만에 여러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는 약 5조 원대의 대규모 투자인 소부장 2.0 전략에 이어 2021년 예산 중 2.2조 원을 소부장 원천 기술 개발 등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공격적인 투자가 뒷받침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소부장 산업이 미래 산업 분야에서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경남 창원에 자리한 재료연구소 금속소재종합센터. 이곳은
소재 분야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개발 그리고 시험 평가를 하고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에 따라 국가연구 인프라로 지정되었고, 이후 기본적인 소재는 물론 부품 장비 분야에 대한 기초 연구까지 폭넓게 진행하고 있다. 제조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소재와 부품, 장비는 서로 떼놓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원천 기술에 대한 기초 연구 역시 세 분야 전반에 걸쳐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소재도 원천 기술이 필요하지만 장비도 원천 기술이 필요한 상황인데, 국내는 장비를 도입해 와가지고 어느 정도 카피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원천까지 파고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중간한 중간 상태에서 또다시 발전되면 또다시 장비를 도입해서 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원천부터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장비를 새로운 디자인하는 새로운 게 나오더라도 그 기술을 가지고 다르게 응용할 수 있다 보니까 장비에 대한 원천 기술도 가지고 있고 응용 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아마 시장 아까도 소재 부품 장비까지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게 열리게 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소부장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기초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 일본의 선진 기술을 빠르게 도입해 더 고도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만 중점을 두다 보니 소부장의 기본적인 연구는 건너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고도의 기술이 발전해 제조 완성품을 아무리 잘 만든다 한들 그 안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이나 장비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바로 이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재료연구소. 그동안 꾸준히 소부장의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5년을 하루같이 소부장 분야를 연구해온 김종국 박사와 그의 후배인 장영준 박사. 두 사람은 최근 그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반도체 생산 장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코팅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한 반도체 부품 장비 생산 업체로부터 장비 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보자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에 반도체 경기 불안으로 인해서 그 엔드유저인 그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부터 그 국내의 작은 협력체까지 원가 절감에 대한 이슈가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그 반도체 캐서드 홀 가공을 하는 전문 기업에서 저희 연구소까지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원가 절감 아이템 중에서 회사적 측면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마이크로 드릴이라는 항목이었는데요. 이 마이크로 드릴은 실리콘 캐소드에 홀 가공을 하는 그 도구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생산 과정에 없어서는 안 될 마이크로 드릴. 반도체 재료가 되는 얇은 원판에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 반도체 회로 패턴을 만드는 식각 공정에서 꼭 필요한 장비인데, 이 과정 중에 드릴은 캐소드, 즉 반도체 식각 공정에 필요한 부품에 최소 1,000개에서 2,000개까지 미세한 구멍을 뚫는 데 쓰인다. 바로 이 구멍을 통해 플라즈마 가스가 통과하면서 반도체 원판, 즉 웨이퍼를 가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1,000개가 넘는 구멍 모두 정확한 좌표에 따라 균일한 크기로 뚫려야 하며, 그 표면에 갈라지는 틈이나 결점 하나 없이 깨끗해야만 한다. 일단 완벽한 드릴 개발이 국산화 쪽이 더 좋다는 건 저희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산화를 접하기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있는 제품 갖고 라이프타임 증가시키는 부분으로 일단 먼저 진행을 하고, 이 부분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국산화를 진행하는 그 컨셉을 잡고 일단 라이프타임 증가부터 한번 해보자. 재료연에서 하는 그 코팅 방법이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코팅 방법과 너무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죠. 미세한 구멍을 균일하게, 또한 하나의 결점도 없이 뚫기 위해선 드릴이 갖춰야만 하는 조건이 있다. 수천 개의 구멍을 뚫더라도
드릴 굽 부분이 닳지 않아야 하는 것. 드릴이 닳아 없어질 경우 구멍의 크기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내구성이 단단해야 하며 가공 중에 발생하는 마찰열에 의한 저항성도 잘 버텨낼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장영준 박사팀은 드릴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됐는데 다름 아닌 코팅 기술, 즉 금속 재료가 보다 단단하고 쉽게 닳지 않도록 코팅막을 입혀주는 것을 말한다. 특히 기존에 많이 쓰이던 다이아몬드가 아닌 새로운 소재를 활용한 코팅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름하여 무수소 DLC 코팅 기술이다. 무수소 DLC 코팅이란 말 그대로 수소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카본 소재로 코팅막을 입혀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강도와 표면 마찰력을 약하게 해주는 기술을 말한다. 이 카본 자체가 고체에서 기상으로 가려고 하면 거의 3,500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 정도 가열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전기방전, 아크방전 이렇게 해가지고 카본 표면에 아크 스팟이 돌아다니 녹아나게 만듭니다. 아크 스팟은 플라즈마, 하전 플라즈마 상태다 보니까 그거를 전기장하고 자기장을 잘 조절해야지만 여기 스팟이 잘 돌아다니게 됩니다. 무수소 DLC 코팅 기술의 핵심은 바로 전자기장을 활용해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카본 원료를 금속 표면에 입혀주는 것인데 카본 원료에 직접적인 고열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서 더욱 편리하고 표면 처리도 매끄럽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 코팅 기술과 달리 처음부터 수소가 들어가지 않은 카본 소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수소를 분리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 손실도 막을 수 있다. 이런 무수소 DLC 코팅의 방식은 간단하다. 먼저 화장하기 전 매끄러운 피부를 만들어주듯 금속 표면의 산화막을 제거해준다. 그 다음 실제 탄소와 플라즈마 가스로 DLC 코팅을 할 때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금속 물질로 먼저 1차 코팅을 한다. 마지막으로 DLC 코팅을 해줌으로써 내구성과 기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데 이런 코팅 기술을 거친 제품의 장점은 이전 제품과 확실히 차별화된다. 기존에 써왔던 일본산 드릴은 다이아몬드 코팅이 된 제품이라 그만큼 단단하지만 코팅막 내부에 생기는 저항력이 계속 쌓이게 될 경우 드릴이 쉽게 마모되거나 부러질 수 있다. 하지만 무수소 DLC 코팅을 하면 이런 단점을 보완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화돼 다른 재료와 부딪힐 때는 마찰력이 낮아지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더욱 유용하다. 예전 같은 경우는 카본을 잘 조달하지 못하게 만들다 보니까 밖에서 있으면서 정상적인 상황에 비정상적으로 세게 만들어가지고 오랫동안 사용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25년 동안 연구한 기술 자체는 카본 색을 잘 녹게 만들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카본, 즉 카본을 공급하는 소스 기술을 만들다 보니까 장시간 아니면 두껍게 코팅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장비들을 양산할 수 있는 다른 제품을 양산해서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이렇게 코팅 작업이 끝나면 다시 한번 검증에 들어가게 된다. 코팅 공정 과정에서 연구팀이 설계한 대로 마찰력과 내구성, 그리고 접합성 등이 잘 구현됐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인데 표면에 코팅이 잘 붙어있는지, 내구성과 마찰 특성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을 꼼꼼히 체크한다. 이때 고열을 사용하는 가혹 테스트도 진행하게 되는데 최악의 조건에서도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검증해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다. 내구성이 우수하고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무수소 DLC 코팅 방식. 현재 다양한 금속 부품과 장비에 활용되고 있는데 이처럼 간단한 장비 하나만 국산 기술로 만들 수 있게 되어도 소부장 분야의 경쟁력은 한껏 높아질 수 있다. 드릴이 강도도 중요하지만 유연성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단단하지만 유연해야지 소재를 긁어먹거나든지 소재를 보호하면서 잘 관통시켜야 되는 게 가장 큰 관건인데, 이번에 제련에서는 HDDLC 코팅 같은 경우에는 양쪽의 특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라이프타임을 증가시켜서 드릴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사용한다는 게 원가 증가에 기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국산화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부장 분야에서 기초 연구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연구 하나마다 시간과 비용, 그리고 인력이 많이 드는 데다 성공할 때까지 수많은 실패를 거듭해야 하기 때문인데, 기업과 연구기관이 각각 따로 진행하기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기초 작은 하나를 우리나라에서 어찌 보면은 돈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뭐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사면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걸 버려두기는 그래요. 왜냐면 이게 하나가 없으면 많은 것들이 작용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나라가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단가 이전에 기초산업 분야의 모든 분야를 저희는 가질 수 있으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부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초연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특허기술. 원천 기술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선 특허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를 위해 전 세계 기술 기업들은 끊임없는 분쟁을 벌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 2012년에 일어났다. 글로벌 전자기업의 대표 주자인 삼성과 애플이 스마트폰에 사용된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을 두고 세 개의 특허 소송을 벌인 것. 당시 1심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 총 1조 1200억에 달하는 배상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그리고 6년 뒤 애플은 최대 7천억으로 추정되는 배상금을 조건으로 삼성과 합의하게 된다. 수많은 원천 기술이 쓰이는 소부장 분야에 있어서도 특허 분쟁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근 우리나라 소부장의 특허 분쟁 현황은 어떨까? 특허 분쟁은 아시다시피 특허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애플이라든가 삼성 분쟁은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소부장 관련돼서 더 이슈가 됐는데,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특허 건수가 늘어남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특허 건수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특허 분쟁도 많아지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허란 한마디로 지식재산권. 자신이 힘들게 연구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독점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기업들은 기술 특허를 통해 자신들이 가진 원천 기술을 보호하게 되며, 같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 이것은 한국 소부장 기술 분야에 있어서 큰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이 오랫동안 소부장 강국으로 군림해온 만큼 이미 많은 분야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 국내 기업들이 기술 국산화에 성공하더라도 자칫 일본 기업의 특허를 침해해 오히려 거액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이제 일본의 재벌 기업들이 그런 특허들이나 이런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그 부분들을 따라가기가 사실 어려웠고, 근데 이제 최근에 국산화 이슈가 되니까 이런 이슈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사실은 이미 기존에 쌓아온 특허들에 대한 지식재산권들을 한 번에 우리가 뛰어넘기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 리스크들이 곳곳에 존재하다 보니까 이 특허 지뢰라고 볼 수 있죠. 그 지뢰를 어떻게 피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아직 준비가 좀 부족하다. 최근 5년간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이의소송 제기 건수를 보면 차츰 늘어나는 추세. 더 큰 문제는 수출 규제 이후 소부장 기술의 국산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분쟁이 벌어질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특허 분쟁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지금 국내 소부장 기업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이곳은 최근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 뉴딜과 관련해
크게 주목받고 있는 소부장 기업이라는데. 주요 제품군은 수소연료전지의 소재와 부품, 그리고 슈퍼커패시터다. 슈퍼커패시터는 다량의 전력을 일시에 저장해뒀다가 필요에 따라 순간적으로 전력을 방출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이미 8년 전부터 슈퍼커패시터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던 성도경 대표. 하지만 일본에선 이미 이 분야의 선발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기술 확보가 시급했다. 우리가 후발 유저인데 만 이제 기술 개발이 완료되고 설비 투자에 집중할 때 뭐 IT 분쟁이 생기면은 문답해야 되거든요. 그걸 절대 거기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IT 분쟁 겪고 있는 후발 주자 전자 부품을 누가 사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는 판매처 없고 계속 돈만 들어가고 다 돼야죠. 우리 연구원들이나 그런 걸 다 인식을 하고 특허 IT, 특히 IP 쪽에 굉장히 많이 매진을 했죠. 이렇게 연구에 매진한 결과 카본 나노 파이버 기술 개발에 성공한 성도경 대표. 용도에 따라 카본 나노 파이버를 합산해 핸들링하고 또 표면 처리를 하는 것으로 슈퍼커패시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기존에 이미 개발돼 있던 기술을 적용하면 제품 개발의 시간을 줄일 수 있었겠지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기술을 갖고 있는 그 회사로부터 기술료를 타진하는 과정에서 천억 이상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니셜 P를. 중소기업들이 그걸 가지고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때 시기만 하더라도 기술을 확보를 먼저 하고 특허 확보를 먼저 하고 뭔가의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별로 그렇게 옅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이제 그런 확보 전략에 대한 것들이 좀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였었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응용사업을 한다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기술 특허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 기업은 꾸준히 기술 개발에 투자해왔고 그 결과 현재 15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한 상황. 일찌감치 특허의 중요성을 알고 기술 확보에 나선 것이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으로 손꼽히고 있다. 소부장 산업에 있어 일본이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장인정신과 그로 인한 완성도 높은 기술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를 꼽자면 오랜 시간 원천 기술을 탄탄히 쌓아온 강소기업의 경쟁력을 들 수 있다. 소부장에 필요한 기술의 근본을 갖추고 대를 이어 전수하는 것. 이러한 일본의 장수기업들은 중소, 중견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하며 일본 경제의 버팀목이 됐다. 대부분의 그 소재 부품 장비에 관련된 기술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런 그 중소, 어떻게 보면 중견, 강소 기업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개발해 온 내용들이죠. 자국 내에 그러한 그 산업에 소요되는 필요로 하는 소재나 부품 장비에 대한 원천 기술이 먼저 이렇게 개발돼서 왔고 또 그것이 오랫동안 예, 지속적으로 그 관리를 하면서 개발하면서 품질이 좋아진 그런 부분이 있죠. 뿌리가 깊은 만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는 건 당연한 결과. 우리나라 기업 또한 소부장 강소 기업으로의 성장을 독려할 때이다. 다행히 지난 수출 규제 이후 1년간 우리나라 소부장 산업은 많은 성과를 일궈낸 상황. 한 기업은 전자부품 소재의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연구한 끝에 독자적 기술을 인정받아 국산화에 성공했고 의료장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에선 산학연의 공조로 세계 시장을 선점한 해외 기업의 의료장비들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장비 기술을 응용해 발전시킨 기업도 있다. 이미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3D 프린터의 소재를 티타늄, 코발트 크롬, 마그네슘 등 금속 재료로 출력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 장비의 다변화를 위해 특수 소재 개발에 집중한 결과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특정 분야에서 원천 기술의 연구 개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단지 공구만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 공정에 필요한 부품 소재까지 자사 기술로 개발한 것이다. 물론 소부장 산업을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 중 부품 소재 개발이 매우 기초적인 단계일 수 있지만 생산 능력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초 기술을 탄생시킨 셈이다. 세계 소부장 산업의 후발주자들이지만 척박한 우리나라 소부장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낸 기업들. 단순히 생존이 아닌 눈부신 성장을 보여준 것이다. 이들은 이제 우리나라 소부장의 미래를 이끌 강소기업으로서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정부는 더 많은 강소기업을 키우기 위해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재 부품 장비 스타트업 100 프로젝트를 내건 것이다. 예비 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소재, 부품, 장비 창업 기업에 자금과 교육, 산업 연계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소부장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볼 수 있다. 혁신과 성장에 목마른 스타트업은 이미 자신들의 경쟁력을 다져나가고 있는 상황. 이곳은 지난 2013년 자동차 및 고압 전극 등의 부품 표면 검사를 시작으로 독자적인 인공지능 표면 검사 기술과 디스플레이 검사 기술을 개발한 전문 기업이다. 가장 눈여겨볼 만한 건 독자적 특허 기술로 인정받은 2차전지 표면 검사 솔루션.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공급할 정도로 그 기술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데 창업 7년 만에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핵심 기반은 무엇일까? 이들이 주목한 건 바로 머신 비전이다. 여러 방향에서 조사를 하면서 이미지를 획득을 하고 그 결과를 분석을 함으로써 머신 비전이란 고성능 카메라, 이미지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등 첨단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시스템으로 획득한 이미지를 목적에 맞게 분석해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다시 말해, 빛을 조사해 표면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련의 검수 작업에서 사람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과정을 기계가 대체하는 것인데 2차 전지는 특성상 소형부터 자동차, ESS 전지 등 크기와 형태가 다양해 보다 치밀한 광학 조건이 필요하다. 스크래치의 강도를 판단하고 전지를 감싼 고광택 재질의 난반사까지 제거해야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표면 검사 과정에 바로 머신 비전을 접목한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기존의 방식들은 거의 대부분 카메라 한 대를 이용을 하고 조명을 한 방향으로만 쏘여서 쏘이는 과정에서 이미지를 획득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결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러 방향의 조명을 조사하면서 이미지를 획득을 하고 그 획득된 이미지를 알고리즘 상으로 처리를 해서 기존의 2D 방식이 아닌 2.5D 방식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한계를 극복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난반사는 파우치형 2차 전지처럼 알루미늄 등의 금속 재질에서 나타난다. 고르지 않은 표면에 빛을 조사하면 빛이 반사할 때 여러 방향으로 분산돼 뻗어나가기 때문에 표면의 결함 상태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머신 비전 기반의 표면 검사는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얻는 것이 중요한 요소.
그만큼 여러 방향의 이미지를 촬영할 광학기기와 영상처리 기술이 핵심으로 작용한다. 이곳에선 주변광의 간섭을 제거하고 다각도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통해 표면의 결합만을 입체적인 이미지로 구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머신 비전이 적용됐다고 해서 바로 쪽집게처럼 분량을 검출해낼 수 있는 건 아니다. 결함으로 판명된 부품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하는 머신러닝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제품의 결함을 찾아내고 최종적으로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제조업의 마지막 관문, 품질 검증. 그중 표면 검사는 고난이도 기술에 속한다. 일정한 형태를 검증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광택이 있는 제품의 경우 머신 비전을 도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만큼 이곳의 자체 표면 검사 기술은 이미 특허 취득을 통해 기술력을 인증받은 상황. 더불어 30건 이상의 저작권과 2건의 상표권까지 보유할 정도로 유망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처음에 개발을 시작하면서 기술을 국산화하자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세계 없는 기술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어떤 머신 비전이라고 하는 이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의 기준을 만들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이 세계 1위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저희도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7년간 이어진 자체 기술 개발의 결실은 결국 소부장 기업으로서 큰 경쟁력이 됐다. 그렇다면 성공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곳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특별한 점은 바로 인력 구성에 있다. 전 직원 39명 중 30명 이상이 연구개발 파트에 소속될 만큼 원천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저희 회사 직원 80%가 R&D 파트와 기술 엔지니어입니다. 이 머신 비전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머신 비전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 기술들이 융복합되어야만 합니다. 즉 광학기술, 제어기술, 기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AI 기술까지 모두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기술을 보유한 수준 높은 인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의 새로운 기술을 만들기 위해선 각 파트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소부장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은 결국 전문가의 손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소부장 산업 현장은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증명할 연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 전투에 쓸 실탄과 장비를 마련했지만 정작 이를 쏠 사람이 없는 셈이다. 한 사람이 단순히 몇 개의 원리를 조합해 완성되는 기술은 없다. 소부장 산업에서 기업의 틀을 다지려면 근본적으로 인력 확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스마트 팩토리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아주 유효한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해서 그 AI 기술을 이제 접목을 해야 됩니다. 또한 새로운 또 신진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균형 있는 그 인력 양성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소재 강국 실현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재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 분야 인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산업 전 분야의 교육 환경을 잘 갖추어서 거기서 교육받는 사람이 과거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더 질적으로 우수한 그런 인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양성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좀 배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은 비록 수출 규제라는 위기를 겪었으나 기술 자립을 통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소부장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소재와 부품, 장비를 만들더라도 이를 납품할 대기업의 수준과 동일한 품질임을 평가받아야 한다. 한 중소기업이 이러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란 쉽지 않은 현실. 때문에 대안책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테스트베드다. 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로가 있는 그런 소부장의 평가가 중요한 건데요. 저희가 이 소부장 기업하고 이제 그 반도체 대기업하고 했던 그 연결을 할 수 있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그 소재, 부품, 장비를 저희 테스트베드를 이용해서 이제 평가하고 저희가 인증함으로써 그 결과를 대기업에서 활용해서 바로 곧바로 양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공정으로 되겠습니다. 이곳에선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해 산학연의 개발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장비와 맞춤형 엔지니어를 구축하고 있다. 보통 새로운 검사 장비를 들이는 데 필요한 예산은 한 대당 약 800에서 1000억 원. 웬만한 중견 이상의 기업에게도 버겁다 보니 개발 기술을 평가받기 위해선 큰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 때문에 국내에 여러 장비가 마련되어 있는 테스트베드 기관을 구축한다면 비용 절감은 물론 기술 평가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인증 과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기술 성숙도라고 해요. Technology Readiness Level, TR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한 3에서 4단계로 끝나요. 그리고 또 근데 중소기업들이 이제 하려고 하면 한 뭐 한 6에서 7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제품을 개발을 해놓고 테스트할 기관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그 중소기업들이 이제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이제 가령 뭐 벨기에 있는 아이맥에 가서 테스트를 해와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해오면 그 테스트 결과를 다시 이제 대기업들이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요. 이걸 양산에 넘어갈 수 있을 건지 없을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양산에 넘어가는데 이 중간 과정을 이제 없으니까 이제 굉장히 그 중소기업들의 요구도가 많았죠. 물론 국내에 10여 개의 테스트베드가 있지만 업계 실정에 맞지 않는 8인치 위주여서 반도체 업체들의 활용도는 낮다.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12인치 웨이퍼 공정.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추세를 따라 품질을 평가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가 구축되면 소재 분야에선 새로운 핵심 소재를 개발할 수 있고 장비 분야에선 40마이크로 이하 패턴의 웨이퍼 성능 시험이 가능하게 된다. 즉, 반도체 관련 소부장 산업의 기술 혁신에 더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그 이 반도체 업체 삼성 하이닉스에서 갖고 있는 장비하고 똑같은 수준의 장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저희 나노조합기트론에 12인치 테스트베드를 설치해가지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그대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게 된 거죠.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단지 기술력만이 아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안정화시킬 인재의 역량과 지식을 실현시킬 장비의 구축, 그리고 이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하며 양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됐을 때 비로소 소부장 산업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재는 한 50% 자립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장비는 한 20%예요. 그런 이제 장비 회사들도 여기 와서 이제 테스트를 해서 제품 구현이 가능하다면 장비 회사도 육성이 되고 그러는 거죠. 국내 중소기업을 육성을 해서 그런 공급망 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어느 정도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 테스트베드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일본의 수출 규제. 이 사건은 오히려 지난 15년간 정체됐던 국내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됐다. 의존에서 자립으로 기술 개발을 향한 기업의 강력한 추진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며 이제 우리는 이를 발판 삼아 내수 경제를 다지기 위한 기술 글로벌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세계 공정화를 향한 글로벌 소부장 강국. 그 중심에 K 소부장이 굳건히 서 있을 미래를 기대해본다.